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드림대드림. 드림대드림을 한 이유는 오랜만에 컴백을 한다는 뜻이죠. 오늘 저의 상대는 런쥔이 형인데, 런쥔이 형이 모를 법한 나의 답은, 아니 나의 질문은 아, 두 번째 질문부터가 끊기네. 으아하. 까먹었다 생각했던 거 몇 개 있었는데. 지성이와의 추억을 되돌려보면은 오케이. 지금 내가 낀 렌즈색은 브라운입니다. 이건 진짜 몰랐. 그래서 기회는 딱 두 번 줄 생각이고. 왜냐면 색깔 일곱 가지니까 좋아하는 색 노란색인데 내가 봤을 땐 지성이는 두 번 만에 절대 맞출 수도 있겠다. 왜냐면 황인진이어서. 근데 그 이유로 인해서 제가 노란색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다 적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림을 드리겠습니다. 런쥔이 형 과연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야, 누구야? 누가 머리 위에서 뭔가 잡고 있는데. 저희 드림 대 드림 이제 지성과 런쥔인데 저희가 하는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처음이죠. 드림 대 드림 세 번째인가 이게? 아니요, 우리 세 번째요. 위급 때부터 했어요. 네 번째지. 위그업 붐 라이딩 네 번째. 네 번째인가 봤다. 그러니까 이런 드림 vs 드림의 고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네. 누구부터 뽑는지 안 넣어진 거가. 아, 그 전에 잠시만. 아, 잠깐만. 평소에 형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그거 확인시켜 주는 그런 너무 콘텐츠. 쉬울 것 같아. 난 솔직히 이거 하는 자체가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 드는 게,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이런 아무리 어려운 질문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사실 그래서 나는 더 어이없는 걸 질문을 준비했어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약간 느렸는데 솔직히. 느렸는데 이겨. 아, 내가 졌네. 그러니까. 알았어. 자, 4번. 오, 내가 제. 난 약간 좀 오히려 좀 되게 쉬운 질문이 아, 모를 것 같아. 이거 정말 좀 기분이 좋아지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성이가 귀여울 때 내가 하는 행동은 보여드려요? 아. 항상 뭐만 하면 런쥔이가 갑자기 저기서 그냥 크면서 달려오는데 제가 약간 좀비 같아가지고 앙. 런비 런비 하자. 긴장해 진짜로. 어허. 아, 지금 나의 몸무게는. 야, 이거는 정말 그게 가장 약간 심플한. 위아래 차이가 있어야지. 위아래 얼마 소식점 필요 없어. 너가 원래 한 61, 2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 봐봐, 약간 살 빠진 것 같으니까 61. 60. 0.75점. 뭔데? 60.8. 소수점 필요 없다. 아, 그러니까 60인 거잖아 그러면. 잘했다. 이건 정답 인정. 근데 우리 숙소 그 체중기가 좀 적게 나와. 아, 진짜? 그래서 아마 난 61kg. 아, 진짜? 알았어. 진짜로. 중국 거 썼는데. 중국 거 쓰라고? 아니야. 어? 최근에 내가 너에게 감동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떤 일? 자, 귀 대봐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아니면 알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웃기. 귀 대봐 했는데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아, 그렇게 어려워? 마라탕을 같이. 야, 왜냐면 아니야, 마라탕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자, 그때 너 감동받았을 때 되게 큰 리액션 했었어. 와, 진짜로? 설마? 몰랐어, 나 진짜. 아니, 감동받았어. 설마 프로그램에서? 어. 아, 뭐야, 그거는 막 기억이 남는 사건이나 기억이 남는 사람을 적으라 했었는데, 그 어떤 방송에서 그냥 그때 제가 런쥔이 형 적어서 런쥔이 형이 되게 그때 막 아, 진짜로? 그럼 내가 더 감동내라 말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냥. 왜냐면은 정말 2점. 너무 의외였었어요 저는. 전혀 지성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작은 작은 행동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감동을 받았던 거죠. 다음에 저 졌어줘요. 저기요, 저기요.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우리 노래 맛 중에 내가 가장 탐나는 파트는, 사실 탐나는 파트?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뭔가 다 자기에게 맞는 파트가 나누어져서 탐나는 파트로 가면은 후렴 이거를. 정답으로? 네. 아니야, 너가? 어. 그럼 다시 할게. 아, 오케이, 난 오케이. 나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 아. 너가 탐나는 파트 맛 중에서. 아! 아! 아? 나 약간 지금 거?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있거든? 아, 그럼 한 개 전하셔야죠. 내가 지금 후보 중에 첫 번째가 따라따라따따 여기랑 두 번째는 브릿지의 어느 어디
이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 갈게요. 사탕이 발린 맛엔. 그 전 멜로디가 뭐였지? 사실 정답이야. 사실 내가 맞출 줄 몰랐는데 내가 정답이야. 내가 이렇게 잘 안 나니까. 사실 내가 그 데모를 들었을 때 딱 그거 듣고 우와 약간 오 좋다 이걸 들었어가지고 뭐 내가 이 파트를 안 하겠지만 뭔가 나중에 뭔가 이런 파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그 너가 그 얘기했을 때 들었었어. 아 맞아 형 그게 기억 아니 내가 형한테 얘기를 했었어. 아 맞아 형한테만 너가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쓴 거긴 한데 아무튼 잘 기억해줬네.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사건이야? 아, 맞아. 망고젤리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 장소, 지하 1층, 보컬룸 4번. 4번 아니거든? 맞아요. 내가 기억하고 한 2, 3번이었어. 맨 끝이었어. 중간이었었어. 진짜 맨 끝이었어요. 끝이 아니었다니까. 맨 끝이었어. 진짜로. 근데 이건 제 질문이니까 제가 정답 아니에요? 아, 그러네. 넌 틀린 거야. 근데 거의 맞는 걸 쳐야지. 아, 그치. 그 망고젤리 사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때는 우리가 지성이랑도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 아니, 거의 처음이었어. 얘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있으면은 형 저희가 하나 먹어도 될까요? 하는 거는 뭐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물어보고 먹는 건 좋은데 하나 더 먹어도 돼요를 망고젤리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다 했었어. 아, 그리고 몇 개 좀 하다가 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아, 이렇게 했잖아요. 다 먹어 그냥. 너 그냥 다 먹어. 그때 형 계속 물어봐. 형 표정이 진짜 기억났어. 형 하나 더 먹어도 돼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초반에 진짜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 사람 편인데 그때는 뭔가 그냥 뭔가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약간 친한 사람처럼 너가 낯을 가렸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믿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졸릴까 안 졸릴까 그걸 물어봐야 알겠니? 졸리겠지. 왜요? 졸려야 돼. 졸려야 정상이야. 형 지금 뮤비 촬영하는데 졸린 거예요? 나는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졸려. 그럼 앞으로 열심히 안 하겠다는 뜻이네? 하지만 이 졸린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는 카메라가 돌아가면 안 졸려. 아직 형이 안 졸린다 말할 줄 알았는데 너 지금 졸리잖아. 아니요? 새벽부터 찍지만 저희가 아 근데 지성이가 잠이 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많이 안 졸리는 편이야 너가. 그런가요? 막 이렇게 졸리고 막 이러는데 너는 항상 아니 항상 그럼 보면 숙소에서 저희 쉴 때 저만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일찍보단 저도 사실 늦게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 부지런한 11시, 12시니까 너 우리보단 부지런해.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냥 잠 자체가 난 별로 필요 없다고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뭐지? 자 쉬운 질문일걸 이거는. 아니 룸메이트? 내가 그때 룸메이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지 아닌지를 맞추면 돼. 사실 저희가 이제 숙소를 이사를 하면서 예, 각각 독방을 쓰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좋은데 형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맞지? 독방이 짱이지. 맞아. 고르시죠. 그럼 너는 돌아가고 싶어? 아니요. 그렇겠지 당연히. 장난 이거 상관없어 솔직히. 나도 사실은 상관없긴 해. 오늘 내가 먹은 삼각김밥은 몇 개? 사실 오늘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냥 밥 차에 안 갔어요. 아까 너가 먹은 게 몇 개였지? 아까 제 눈앞에서 먹었던 게 하나였었고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을 썼다는 거는 하나 이상을 먹었다는 건데 하지만 그걸 노리기 위해 쓴 걸 수도 있지. 두 개. 그럼 너는 그냥 아니, 보통... 열면 넌 그냥 손바닥 안에 보통 세 개 말하지 않나? 형 나한테 진짜 글씨로 뭐라면 안 돼 진짜. 나 왜냐면 지금 무릎에다 써서 그래. 나도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수자. 숫자. 아이 너무 쉽잖아. 럭키 정답. 너무 쉽잖아.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이야. 너무 실망했다 이건. 평소에 내가 런전을 오케이. 어떻게 생각할까? 선택할 수 있는 거 줄게요. 1번 멋있는 형. 2번 그건 아닌 것 같고 귀여운 형. 3번 멋있는 친구. 4번 멋있는 동생. 5번 귀여운 동생. 멋있는 친구로 갈게. 이런 오답도 없는데 정말. 잠깐만 귀여운 형. 땡. 멋있는 형은 아닐 거 아니야. 귀여운 동생. 아 나 진짜 차마 그럴지도 몰랐는데. 동생? 뭐 나야 좋지. 나이도 어려있고.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하네 기분이. 아이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러니까 형이 어려 보이다는 거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두 가지. 아 너무 쉽잖아요. 내가 두 가지. 그러니까 너무 쉬워. 쉽다고? 하얀색? 땡? 응 아닐 테고. 잠깐만
지금 두 번 기회를 줄게 아니다 세 번이다 세번 줄게 한 가지는 알려줘 한 가지는 아니 왜 아, 질문이 두 가지인데 아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오버 한 가지는 알려주고 내가 마지막 한 가지를 한 번만 줄게 한 가지는 그냥 너무 그냥 내 이름이야 그냥 아 주황? 노란색 황인준이잖아 아 주황인준이고 아 생각했네 노란색 한 가지는 노란색이고 한 가지는 넌 절대 못 맞출 것 같아 나, 내가 쓰는 물건 중에 그 색깔인 게 있어 나 정답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시즈니 색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니라고도 하기 좀 그러잖아 정답 왔잖아요 그 색깔도 좋아하지만 어, 제대로 맞출게 어. 검은색 이거 아니고 뭐야? 민트 색깔 아 이거 할 일 있어 나 인이어의 민트 색깔이지 아, 맞다 그래서 민트 색깔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그냥 한 0.5점 그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귀여운 동생은 좀 오늘부로 내가 가죠. 좀 멋있는 형이든 멋있는 친구든 아, 으로 노력을 아, 해볼게 아 멋있는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내가 낀 렌즈 색깔은 야 이거 어떻게 맞춰 눈 한 2초만 떠봐 렌즈 안 꼈다 뭔 소리야 안 꼈잖아 지금 예 그래 땡 초록색? 아, 땡 초록 브라운 땡 브라운 정답 난 그레이 나도 몰라 아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안 아, 보이는데 정답인 줄 알았어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더 많이 맞췄죠 솔직히 안 새긴 했는데 느낌상은 제가 더 많이 맞춘 것 같아 맞아 너가 더 많이 맞춘 것 같아 나는 항상 드림 vs 드림 할 때 내가 제일 많이 맞춰 아무튼 오늘 그렇게 비슷한 멤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비슷한 사람끼리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좀 놀라웠던 그런 맞아요 더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망고젤리 사건을 정말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런전 vs 지성 드림 대 드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저희들의 비밀을 알고 알았죠? 오늘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뮤비를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어요 좀더 좀 더 분발하세요